안녕하세요. 학건너 강사 조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 포럼에서는요, 드디어 시스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장님의 업무 분장입니다. 원장님의 업무가 원장님만 할수 있는 업무인지, 혹은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는 업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원장님하고 강사가 함께 진행하는 커리큘럼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장님의 학원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국 포럼을 통해서 원장님들께 이 시스템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업무 분장이 잘안 돼서 항상 바쁘신 원장님들 또는 강사한테 업무 분장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나 정확한 명분을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꼭제 강의를 들으시고 학원에 업무 분장을 수월하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학원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 포럼 때 뵙겠습니다.